지난 4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지난달에 예고를 미리 해드린 것처럼 그이 산업 동향 브리핑 또 이어서 하고요. 이번에는 그 AI가 VR의 기술 현안 및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간략하고 좀 강력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시끄럽고요. 계속 떠드시는데 아까부터 조용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온라인 듣는 분들이 한 2만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좀 시끄럽겠어 이분들이. 자, 근데 이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이틀 밤을 샜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이 과제 마감이잖아요. 우리 그 모든 전문위원들은 이 매달 말일만 되면 참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참 민감했어요. 뭐 잠이 안 와서 밤을 샌건 아니고요. 예, 기업들 저기 그 과제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를 너무너무 못 만드는 거야. 아, 못 만들기보다는 신기화하는 거죠. 그 사업 계획서를 계속 루핑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밤을 새게 되더라고 자꾸. 그 루핑을 한막 많이 안 되는 4회, 5회까지 루핑을 했어요. 결국엔 마무리 져서 오늘 드디어 어제와 오늘 둘 이틀 동안 예, 신청한 곳은 다 마감을 했습니다. 신청을 다 했고요. 전부 다 이번에도 좀 괜찮은 내용의 이제 구매 조건부. 어제는 해외 수요, 오늘은 국내 수요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서두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도 저기 그 서울 저기 저 멀리 있는 수서 쪽에 있는 한 기업 멘티기를 방문해서 국내 수요 과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파주에 있는 또 기업에 가서 해외 수요 과제를 신청을 마감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루핑 잘 됐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단 검토 잘 끝나서 뭐 양질의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번에 참 어려움을 한번 겪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은 나만 이렇게 알면 안될것 같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것 같아.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구매 조건부를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이번에. 뭐 창업성장도 접수는 안 해봤지만 사업계획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뭐그 외에 이제 제품 공정 개선도 해보고. 공정 개선도 해봤고 그리고 뭐 문화 기술도 해봤고 뭐 다양한 저도 해봤습니다. 뭐 연구소 해보고 벤처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뭐 인허뷰도 진행 중인 게 있고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구매 조건부 처음 해봤거든요. 구매 조건부가 사실 복잡한 건 없어요. 뭐다 아시겠지만 SM택에 접속해서 사실은 뭐 사업 계획서 올리고 기본적인 정보 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수요처의 정보를 미리 등록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 내가 그저 구매 조건부를 두 건이나 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 박사모님도 말씀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곤란을 겪었었어요. 어저께하고 오늘 이틀 동안.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는 해외 수요처이니까 갔잖아요. 근데 해외 기업을 등록하라는 거야. 해외 기업과 해외 기업의 수요처에 담당자 등록을 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우리가 회원 가입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미리 모르셨다면 반드시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고 멘티 기업에게 준비하게끔 해야 됩니다. 특히나 해외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여기 접속해서 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미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를 넣는 난이도가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넣는 정보의 난이도가 똑같아요. 물론 해외 수요처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는 칸은 이제 액박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회사 이름 넣고 담당자 넣고 주소 넣고 그리고 뭐 산업 분야 넣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아 사업자 등록번호도 뭐 넣는 데고 안 넣는 데고 그래요. 뭐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연락처 놓고 이메일 주소 놓고 다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주소 놓고 똑같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파주에 가서 얼마나 당황했던지 2시에 가서 9시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전혀 준비를 안 했던 정보를 갑자기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 대표하고 담당도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당황을 하고 그쪽 당황을 하고 수요처 담당자는 당연히 한국에 없죠. 해외 수요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미국이었어요. 수요처가 정반대죠. 그들은 자고 있을 때예요. 전화 통화도 안 돼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사무실 안에 온갖 잡소리는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 찾아내가지고 사업자 등록까지 번호까지 찾아서 다 넣어서 결국에는 해외 수요 등록하고 담당자 등록도 하고
해외 수요 저기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 과제를 무사히 접수를 마쳤어요. 신청을 마쳤어요. 마치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같이 마감 날이었다면 절대 못했죠. 이거는 뭐 그러면 그 해당 멘티 기업 한달 동안 고생해서 사업 계획서 만든 거다 날라가고 이제 뭐 수포로 돌아가고 나는 원망이나 원망 다 듣는 거고 전문위원은 그냥 더 이상 전문위원이 아닌 거죠. 그 앞에서 참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해외 수요처는 그렇다 치고 국내 수요처 등록은 쉽겠지. 예, 쉽겠지. 하고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어요. 끝내려고. 일찍 끝내려고. 일찍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강요 준비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기업들은요, 대부분 사내 네트워크에서 외부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못 하도록 막아놔요. 인터넷 활용을 합니다. 보안 관리 때문에. SM 택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 기업이 현대중공업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의 회사 안에서는 SM텍 홈페이지가 열려서 거기에 회원가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현대중공업만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고기술의 정보를 다루는 고난이도 정보를 다루는 그런 보안 정보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냐? 음성에 있어요. 회사 앞에는 커피숍 한개 없고요. 한번 들어가면은 뭐 출입 통제도 받고 잘 나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수요차, 국내 수요차는 가입이 안돼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쪽 수요차 담당자는. 정말 대표이사, 멘티 기업 대표를 보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거 사전에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나도 몰랐으니 말을 못했죠. 결국에는 그 현대중공업 담당자를 설득을 했어요. 반찬 해세요. 그래서 오휴가 내고 집으로 갔어요. 음성에서 청주까지. 자기 차 집에 가서 거기서 가입해주고 회사 정보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신청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담당 팀장이 그 부서장이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반차휴가 내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를 먹다가 제대로 등록 못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죠, 사실은. 굉장히 이 점에 불과한 정보예요, 사실은. 구매 조건부에서 수요처에 대한 정보를 미리 SM테크에다가 회원가입을 해놓고 기업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어제와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물론 참여기간 다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같이 사업을 하는 참여기간 들어갈 거고, 분명히 아마 이제 그 민관 합동으로 만드는 뭐 신제품 개발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일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큰 제가 배움을 얻었어요. 일단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뭐 제가 그 접수하고 등록하는 방법, 사업 계획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 블라블라블라 다 몰라서 헤맸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점 하나의 정보가 없어서 이틀 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든, 국내 수요든, 반드시 수요처에 기업 정보 등록하시고요. 그 기업의 수요처에 담당자 회원 가입해서 기업 정보 등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낭패 봅니다. 여기 지금, 어우, 4만 명으로 늘었네요. 사용자 분들은 다 이제 앞으로 틀림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 오늘 불금이니까. 자, 전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집에 잘 겁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가 너무 피곤해요. 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AR, VR, 뭔지 아시죠? 요즘에 뭐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AR이 뭐고 VR은 뭐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AR은 어덜트 리얼리티냐? 뭐 성인의 어떤 뭐 그런 거야? 농담입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자, AR, VR 한번 알아보자고요. 근데 AR, VR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멘티 기업 한 군데도 요 사운드 리소스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인데, 이 기업도 이제 VR 사업하고 AR 사업 쪽에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늘 동영상 활용합니다. 아, 재밌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증강현실이란 무엇인가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로드마스터 프로젝트라고 뭐냐면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라바 그림을 띄우는데 그런 라바 있는 거 그러나요? 그것도 어디서? 광고예요. 사실은 광고. SK텔레콤에서는 광고했고요. 뭐 이런 서비스도 됩니다. 지금도 사실 가능한 서비스 있어요. 다음에 뭐냐면은 VR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죠. AR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현상에 가상의 컨텐츠를 없는 거다. 엎어서 보여주는 거다. 그게 이제 AR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VR은 뭐냐? VR은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 토끼 되게 귀엽죠. 토끼가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있고요. 그 여기 왼쪽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에 네 개의 모서리의 방향이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동영상 재생됩니다. 토끼가 또 사과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 토끼만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을 누르고. 좀 느리네요, 그렇죠? 컴퓨터 좋은 걸 바꿔주자고요. 이 컴퓨터가 약간 10년이 된 컴퓨터라서 이게 돌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고 싶으면 또 왼쪽으로 돌리고요.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아래 위를 보고 싶어요. 그럼 위에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 있네요. 저기 그렇게. 자. 이게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360도 VR입니다. 360도 VR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의 애초의 의미의 VR은 Virtual Reality라는 건데 이 Virtual Reality는 사실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최초에는. 근데 이제 촬영 기술의 발달 그리고 촬영한 거를 편집하고 조합하는 그 이제 편집 기술의 발달 거기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가 들어가면서 이걸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생활들을 360도 플러스 상하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 무비 자체에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VR이고 원래 VR, Virtual Reality는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VR은 그 사실 그림 같은 거였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AR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증강현실이다.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 거기다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그렇죠? 가상의 컨텐츠를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실 세계라고 하는 여기 집이 한 채 있죠. 우리 집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아니고 이제 살고 싶은 집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증강현실 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집에 대한 영상이 나왔죠. 근데 거기에 그 영상에 관련된 정보들이 같이 옆에 떠서 나오고 있어요. 80년대 나온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죠. 최초에 그게 사실은 그 사이언스 펑크 문화에 사이언스 펑크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과학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해가면서 굉장히 엽기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펼쳐낸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언스 펑크라는 게 자체가 그때 이제 터미네이터에서 사실은 이 처음은 아니죠. 그 전에 사실 보여줬었어요. 1970년대에도 스타워즈를 통해서 그런 이제 내용은 나왔었는데, 터미네이터 통해서 이 터미네이터가 그러죠. 얘는 눈이 그막 뺐다 놨다 하잖아요. 근데 터미네이터의 눈으로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빨갛게 나오면서 그 주위에 그 곳에 대한 정보 시작 글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가 죽여라, 뭐 누구를 보호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강현실이에요. 그게 진강현실. 그게 진강현실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시절에 예술가들은 이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의 과학의 많은 것들은 예술가들의 머리에야 손과 눈과 귀 발로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티브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영화 예술가들 그리고 뭐 소설가들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자, 이게 이제 AR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뭔가 정보를 탁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VR은 뭐냐? 원래 우리가 말하는 real, 진짜 virtual reality라는 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되게 그 아리따운 골퍼, 여자 골퍼가 한분 여기 있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골프 클럽을 선택할 수 있게 쭉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터넷에 VR 골프 온라인이라는 인터넷으로 그 골프 연습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소프트웨어인데, 3D로 물론 작동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 360도 VR 영상, 토끼가 사 먹던 영상이 3D로 보여지는 방식이죠? 사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영상이나 영화는 그냥 2D예요. 2D. 3D가 원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하 좌우 뭐 뒤를 앞뒤를 돌아가면서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영상은. 근데 VR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VR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VR 이 가상 현실도 3D 형태예요. 여기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밑에서 올라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왜 3D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히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뭐냐면 킬러가 나쁜 놈들 죽이면서 다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그 킬러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킬러의 뒤에서도 볼수 있고, 또 다른 제3자의 시각에서도 볼수 있게끔 내가 선택해서 볼수 있어요. 그거를 3D를 모든 걸다 돌아가면서 볼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VR이에요. 여기 나온 것도 똑같이 VR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진 않습니다. 별로 실제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뭐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뭐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스토리가 들어가면 재미가 있죠. 근데 뭐 타격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할만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게임의 개발자들은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제 개발한 게이 VR 기술이에요. 사실은 게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은 처음에. 이게 VR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R과 VR은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확인이 구분이 가시겠죠. 그렇죠? AR과 VR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면 AR과 VR이 다르니 서로 다른 사람으로 놔두지 하고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M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Mixed Reality라고 해서 혼합 현실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Merged Reality라고도 하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서로 합쳐놨습니다. 합쳐놨어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진다. 언뜻 생각해보면 잘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간단합니다. 아까 보신 토끼 동영상 있죠? 토끼의 그 360도 VR 동영상에 증강현실, 그러니까 토끼에 대한 정보, 토끼의 무게, 그리고 이 토끼가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같이 정보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화면을 돌릴 때마다, 그리고 내가 마우스를 커서를 하거나 시선을 두는 곳에마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만들면 그게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참그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실생활에는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AR과 VR 기술은 우리의 생활, 그리고 전문 분야, 많은 분야에 이미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활용 분야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아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냐면은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그차 운전석 앞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떠서 이렇게 하죠. 옛날에 제 차도 그게 있었는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은 불편하지 않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내가 계기판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선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보겠다고. 계기판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굉장히 고급상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 보면 속도가 얼마냐, 내비게이션 정보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뒤에 좌측 뒤에 자동차가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정보도 전해주고 있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보면은 DAQRI라고 하는 스마트 헬멧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 헬멧인데 그 증강 현실을 눈으로 보게끔 도와주는 헬멧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헬멧을 쓰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쳐다봤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가 탁 뜹니다. 자,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사장이에요. 난 공사장에 갔어요, 지금. 근데 내가 저기다가 어떤 뭐 철근이나 철판을 잘라서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난그 크기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잴 수도 없어요. 한 30단 높이에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이 스마트 헬멧을 쓰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 자, 저뭐 가로 몇 센, 몇 메타, 세로 몇 메타, 두께는 뭐 10T짜리 철판이고, 그리고 뭐 안에는 무엇이 있으므로 용접할 때 불똥이 튀겨서 유리섬유가 타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이런 정보를 뜹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헬멧이에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를 일을 하거나 뭔가 이제 그 바로바로 정보가 필요한 그런 일을 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거죠. 자꾸 마이크 건드려 죄송합니다. 도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면이. 그리고 그 MSI 홀로렌즈라는 거는 스마트 헬멧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스마트 헬멧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홀로렌즈라는 거는 일종의 뭐 재미? 재미성? 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홀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홀로그램처럼 입체로 뭔가가 나타나서 보입니다. 그럼 내가 그 운동하는 걸 따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죠? 헬멧도 그렇고 뭐 헬멧은 일하는 곳에 쓰니까 그렇다 치지만 군인이 저그 스마트 헬멧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맨 밑에 보면은 여기 스마트폰 그 이케아에서 나온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구를 살때 주변과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색깔을 뭘로 할까? 얼만큼 크면 될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능을 담을까? 그리고 이게 여기다 놨을 때 다른 것과의 배치감은 어떨까? 사람 다니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등등을 고려해서 나는 무려 우리 아이의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독서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샀는데 이케아 가서 무려 3시간 걸렸어요. 그거 하나 고른다고. 근데 이거는 참 편해요. 내가 굳이 거기 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어플 다운받아서 가구를 골라요. 그리고 장소에 갖다 대요. 그럼 그 장소에 이 가구가 놓여집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그거를 놓지 않고도 이 배치를 볼수 있고 색상의 어울림을 볼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동선에 방해가 되는지도 알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쵸? 아주,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에요. 훌륭한 기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시계 같은 거 요거 있죠? 요즘에 그 한참 회자되고 있는 그 밴드 형태의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그 손목 팔찌처럼 생긴 시계처럼 생긴 거 하나 차면은 거기서 홀로그램을 쏴줍니다. 영상을 쏴줘요. 그래서 손, 이 팔, 등에다가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안경을 쓰고 보면은 홀로그램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실제로 손가락을 대고 터치를 하면은 그 번호나 그 부분이 터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그렇죠? 이 기술이 나와 있는데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그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홀로그램 이제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실생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보여준 이미지 영상인데 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내가 요리를 하고 싶어요.
요리를 하고 싶으면 그 홀로그램 동영상 홀로렌즈를 보면서 그 과정을 똑같이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요리가 돼 있다든가.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요리 동영상을 보고 요리하는 것만 따라만 했어. 근데 내가 요구하는 그 모양의 요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동영상 보실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AR에 대해서 잠깐 보였는데, 이번에는 AR과 VR이 합쳐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자, 체육관입니다. 학교에. 그렇죠. 정말 고래가 태어나는 것 같죠, 그렇죠? 학생들이 놀라서 반응을 하죠. 정말 근데 아이들이 이 고래를 보고 반응하는 걸까요? 제 눈엔 보이지만 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눈에 당연히 고래가 안 보였겠죠. 아마 다른 동물 연기, 게임을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그 농구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 하는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합성해서 만들었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고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유사한 동영상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영화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예, 근데 정말 같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실내도 보여드렸고요. 또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가상현실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금이 2017년이잖아요. 그렇죠? 1974년이면 몇년 전이에요? 그렇죠? 30년 사, 거의 40년 되가네요. 제가 1972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2살 때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스타워즈 이상 거꾸로 갔어요. 에피소드가 1편부터 안 나오고 4편부터 나오고 나중에 1, 2,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재미를 더했어요. 그 역체 효과죠, 역체 효과. 근데 이게 스타워즈가 나올 당시에 사실 여기서 보여준 기술이 우리의 현재의 VR을 그를 보여주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주 전투기를 타고 이제 막 전투를 할 때에 뭐그 AR 비슷한 것도 나오죠. 이렇게 헬멧을 쓰고 뭔가 하면은 이렇게 눈으로 상대방 초점 저기 뭐 조준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기술들이 막 나오죠. 사실 이때 우리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영상을 만드느라고. 이때 당시에 썼던 거는 그 컴퓨터 그래픽 방식이 아니고 유리 필름을 사용해서 유리 필름에 그 우주선 모양이나 그런 입체적인 모양을 전사해서 이제 그거를 촬영에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982년에 여기 보면은 이게 사람입니다. 괴물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보통 HMD라고 부르는 헬멧 마운티드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HMD라고 부르는 장비를 머리에 쓰고서 모의 항공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982년도에 미국에서는 모의 항공 훈련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모의 항공 훈련이 어떻게 돼요? 전면이 다, 그 스크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실제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하죠. 진동과 흔들림까지. 미국에서는 이미 1982년도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모의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보시면 어큘러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이렇게 축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재밌죠? 그리고 1990년도에 닌텐도나 세가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들을 내놨습니다. 그전에는 그 아케이드 게임이었어요. 닌텐도나 세가는 아케이드 게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버튼을 막 누르고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과거에, 예. 과거에 어머니 지갑 털어서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1990년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서, 이제 그 가상현실에 접목된 어떤 게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도 닌텐도 나오고 있죠. 그쵸?
닌텐도 게임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함께 할수 있게 뭐 위라는 것도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요, 다 그런 비슷한 종류의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나오는 닌텐도나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에는 그냥 VR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작 감지 시스템 기술이라든가 그런 센싱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거는 현재는 오큘러스라는 회사에서 오큘러스라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VR용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팔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HMD라고 하는 대만의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그 바이브라고 하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장비를 또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개의 장비가 이제 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VR 관련된 개발 과제에 들어갈 때 장비가 붙을 때는 반드시 오큘러스 아니면 바이브를 써요. 보통. 예. 거기에 오큘러스와 바이브에 대한 컨택 포인트 저한테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2014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이 본격화되죠. 이제 3D뿐만 넘어서서 그거를 가상현실을 만든 게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그 HMD를 고글처럼 생겼죠. 이거를 쓰고 저 고글을 쓰고 장비를 손에 들면은 갑자기 내 손에 총이 나타나요. 검이나 총이 나타나고 화살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내 동작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당기는 대로 뭔가 나갑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한 건 타격감도 있대요. 타격감. 그리고 더 발전한 거는 바이브라는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눈과 손으로만 하잖아요, 따지면. 근데 그거는 이동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 실제로. 걷는데 이제 그게 뭐 실제 걸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밑에 반구형의 굉장히 미끌미끌한 저 판이 있어요. 뭐 파이버로 만들거나 그런 걸로 만든 그래파이트 같은 걸로 만든 판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가듯이 걸어가면 계속 발이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동작값 센서 줄이 허리를 사방에서 묶어주고 있죠.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틀게 되고 왼쪽으로 몸을 움직이면 왼쪽으로 틀게 되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감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잘 작동을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왔어요. 어때요? 굉장히 꽤 오래됐죠.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를 흔하게 접하지 않는, 내가 1980년도 81년도에 그때 맥킨토시라는 컴퓨터 애플 1, 2를 처음으로 제가 접해봤는데 그때는 컴퓨터 배우는 게 뭐였냐면 연산이었어요. 연산만 배웠어요. 연산. 응? 그 알고리즘 그리고 연산 넣고 그리고 좀 발전된 게 고릴라 바나나 던지기 게임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때 1974년대 그 훨씬 이전에 10년 정도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게 소개됐었어요. 아, 참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네.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그 증강현실도 당연히 발전했죠. 증강현실은 확실히 이 가상현실보다는 좀 늦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가상현실이 기반이 됐다는 거죠. 가상현실이 증강현실을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는데 사실은 이 증강현실이 도입이 된 거는 어디였을까요? 최초에 도입된 건 무기입니다. 무기. 전투기. 비행기예요. 일반적인 항공기도 아니고요. 전투기. 전투기의 증강현실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준. 왜냐하면 계기판을 일일이 내가 쳐다볼 필요가 없이 무수히많은 계기판이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 그렇죠? 계기판이 막 그 칵핏이라고 부르는 계기판이 참 널려 있어요. 근데 그 계기판을 일일이 보면서 내가 모든 걸 따지면서 그 파일럿이 비행을 하면서 공중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렇죠? 무슨 문어처럼 발이 뭐 다리가 여덟 개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이 타기도 하잖아요. 그 때로는 한 명은 주로 조종을 맡고 한 명은 주로 공격을 맡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그 요 앞면에 유리판 1988년도에 유리판에다가 비춰줍니다. 이게 사실은 유리판이 화면을 띄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빔프로트처럼 뭔가 유리판에 쏴주는 거예요. 반사광을 잘 이용해서 눈에 잘 보이게끔 색깔을 입혀서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도 이런 방식은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유리판 자체에 영상을 띄우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기술도 있긴 해요. 지금은 아마 텔레비전 광고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에 붙이는 텔레비전 나오죠. 유리판에 붙일 수 있는 텔레비전 나와요. 예, 아주 끝내줍니다. 저거 한번 사고 싶은데 비싸요. 이게 그 전투기에서 처음 활용이 되고 이 기술이 점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이 됐죠.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아이폰,
3GS 나왔을 때, 그때 뭐 했어요? 아이폰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보여줬죠? 뭘 보여줬어요? 내가 어떤 거리, 어떤 장소를 카메라에 비추면 그 장소에 관련된 정보가 나왔어요. GPS 기술이 접목이 됐죠, 여기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참 애플이 머리가 참 좋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정보들.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정보를 더 풍부하게 만든 건 누구냐? 사용자들이었어요. 사용자들 재미삼아. 여기 피자집? 피자 맛있어. 여기 라면집?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사람들 정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정보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2012년대에는 그 홀로그램 안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홀로그램 안경은 아직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구글 안경입니다. 여기 구글 안경 중에 하나인데 그 홀로그램용 안경은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거예요. 특히 업무 일과 관련돼서. 그리고 아마도 그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도 이런 홀로그램 안경을 많은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뭔가를 개발하는 뭐 기계를 만드는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미리 홀로그램으로 3D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포켓몬, 예, 카메라에 비추면 어딘가에 있어 이놈이, 그렇죠? 그럼 그놈을 여기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좋다고 하는데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 캐릭터면 살 텐데 동물 캐릭터라 좀 동물도 이상한 동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의 기술 발전의 여태 변천사예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VR과 AR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또 부지부식간에 또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현재의 그이 기술은 어떤 상황이냐? 가상과 증강현실이 같이 이제 혼재하고 있고 주로 시각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VR과 AR이 좀 뭔가 좀 아주 그 이상한 형태로 좀 변태적인 형태로 이렇게 섞이면서 뭔가 시각적인 부분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각이 90%, 95%, 99%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이제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믹스드 리얼리티나 이제 머지널 리얼리티라는 부분으로 혼합 현실로 넘어가면서 오감 기술을 발전하게 돼요. 오감 알죠? 오감. 육감도 알죠? 식스센스, 오감. 다, 그쵸? 눈, 코, 입, 예, 촉감. 그쵸? 그리고 뭐 귀. 뭐 이게 오감이죠. 이런 오감으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쵸? 밤을 손으로 주셨어요. 가상현실의 밤을. 그러면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거죠. 그쵸? 그쵸? 연예인이 앞에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내향을 좋아합니다. 이내향이 앞에서 저 아주 결혼을 시집을 잘 갔어요. 원빈한테. 난 원빈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니까 질투나요. 예. 질투나요, 진짜. 근데 둘다 좋아합니다, 저는. 원빈, 이내향 둘다 좋아해요. 두분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내향이 앞에 있어요. 이내향의 이제 볼을 쓰다 봤어요. 그럼 쓰다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오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애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에 애를 쓰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10년 이내에는 이게 실제로 활용화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실생활로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살고 있는 이 현장, 현실 깊숙이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컨셉 영상을 지금 컨셉 영상 한 캡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안, 그 홀로렌즈를 낀 안경을 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이제 블로그 찾아요. 그러면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내가 그거를 터치하면 터치도 되고 옮겨도 지고 손의 촉감은 물론 없겠지만 뭐 그런 기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상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만 올렸는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영상도.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들을 지도할 때이 기업에게 이제 VR이나 AR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차전적으로 이런 지식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술은 뻔해요. 우리 실생활이니까 우리 가정, 그쵸? 집, 그 다음에 일터, 그쵸? 그 다음에 뭐 바깥생활, 뭐 취미생활,
등산, 뭐 수영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교통 부분에, 자동차 비행기도 포함되겠죠. 오토바이도 포함될 테고. 교통 부분에 적용이 점점 확대가 될 텐데,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가정 쪽으로 가면 주로 VR 방향이고, 뭐 이제 그요 트랜스포테이션으로 가면 주로 AR 방향이다. 뭐 사실은 이건 언젠가 다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세요. 참여하는 기업들. 우리가 물론 모르는 기업도 있지만 아는 기업도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리고 HP, 구글, 소니, 앱슨, 그렇죠? BMW, 도요다, 그뭐 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없어요. 한국 기업이 한 개도 없죠.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만든, 한국에서 만든, 내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해외에서 만든 자료를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많이 좀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삼성이 구글하고 손잡고 뭔가 이제 VR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중소기업들이 좀할수 있게 놔두세요. 자꾸 건들지 마시고 작작 해 먹어야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조그만 밑에 검은색 박스들이 기술들인데, HMD가 바로 헬멧 마운트드 디바이스라는 거고요. 그 눈동자를 트래킹하는, 뭐 글자가 안 보이네요, 한 주자 가서. 아이 어쩌고저쩌고 쓴 거예요. 아이 뭐 리드 트래킹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모션 트래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스처 레코네이션이라는 게 있고, 뭐냐면 행동 인식, 그리고 모션 트래킹, 움직임 트래킹하는 거. 아이는 눈을 따라서 트래킹 해주는 거뭐 3D 모델링 기술이나 뎁스 스캐닝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평평한 부분만 스캐닝하는 게 아니고 입식인 스캐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뎁스 스캐닝은 지금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의료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3D 사운드니, 3D UX니, 뭐 등등등 로보틱스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AR, VR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AR과 VR을 나눠서 명시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업을 그 입안하는 그 입안자들, 그리고 평가하는 평가자들은 개념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VR 영상 갖다 주고 AR 그러면 그렇게 믿고, AR 영상 갖다 주고 VR 그러면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예요. 밑에 보시면 게임, 군사, 교육, 의료, 스포츠, 생활, 엔터테인먼트 등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 AR, VR 테크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요, 요 AR과 VR 기술이 비엔터테인먼트 부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엔터테인먼트고, 요 오렌지색 부분이 비엔터테인먼트인데,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뭐예요? 쇼, 공연, 공연. 그 주로 그런 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쓰는다는 것들인데, 예전엔 그게 비율이 2020년도에는, 예전이 아니고 참, 2020년도에는 64% 36%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커질 거다. 여기서 말하는 비엔터테인먼트 뭐냐면 실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AI가 VR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질 거다. 지금이 1997년, 아, 1977년입니다. 아, 2017년이에요. 어휴, 그냥 뭐 1917년 큰일 날 뻔했네요. 에이. 저 2017년이에요. 지금 이틀을 잠을 못 잤더니. 1917년이에요. 아, 2017년이에요. 예. 자, 2020년 이제 3년 남았죠? 2025년 8년 남았어요. 8년 뒤에는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VR과 AR을 이용한 생활 필수품이나 장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말씀드렸죠, 10년 이내에 MR이 실용화될 겁니다. 그럼 별의별 기술이 다 나올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자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아침에 깨보면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잤습니다. 깨보면 집이에요.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졸려서요. 산업발전 당연히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앞에서 보신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2020년 시장 예측을 하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시장 규모만 뭐 2020년, 뭐 2025년 전후에서 뭐 7조 원가량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확도를 사실 아직은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커질 겁니다. 7조 원보다 더 커질 거예요. 이 보면은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공연, 영상, 유통, 부동산, 교육, 국방, 헬스케어, 엔지니어. 그쵸? 부동산 당연히 쓸수 있겠죠. 부동산이 정말 이게 필요해요. 부동산이 이런 게 있으면요, 땅이 있어요. 뭐 청사진 그런 거 그립해 뭐 있어. 그죠? 안경 하나 딱 쓰고 보면 되는데, 집 고르면 되잖아. 거기서 잔들이 깔 건지 말 건지, 차고는 어디 놓을 건지, 그죠? 이게 다 이제 VR, AR 기술이 접목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은 요 부분 중요합니다. 혁신시장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어요. 혁신시장 보면은 이게 뭐가 어떤 그 부분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얘기예요. 게임은 PC와 콘솔, 아케이드 게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공연 및 이벤트는 티켓 판매를 영향을 줄 것이고, 영상은 온라인 스트리밍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분명히 공무원이 만들었어요. 아,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었네. 그쵸? 공무원이 만든 건 아니네. 내가 한다면 이것보다 잘할 것 같은데. 너무 풍부하지 않다. 그죠? 내용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의 접목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 난다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현시킬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또 줘야 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그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 5월 달 되면은 그요또 과제 두 개를 VR 관련된 과제 두 개를 들어갈 건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자, 이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냐? 2014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4천만이네요. 4천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용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사용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애기들이나 스마트폰 사용할 수 없는 노인층이겠죠.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스마트폰이 있으면 뭘할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로 쓸수 있죠. AR, VR 환경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안할 이유가 없다. AR, VR 관련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조금의 기술이라도 있다면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 AR 시장은 7억 달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VR 기술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작년에 9월 달에 정부에서 9대 성장 동력으로, 6월 달에 9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4,050억 원을 투자하겠다. 꽤큰 돈입니다. 꽤큰 돈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과제를 내는 부처가 어디냐? 한 군데만 있지 않아요. 산업부, 미래부, 문체부 세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과제를 내고 있고요. 사실은 요게 그 과제를 많이 내는 것만 나왔지, 부분 과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국방부에도 있어요. 국방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가상 모의 전투, 가상 훈련 이런 거 때문에 마 이제 그 목말라 합니다. 왜냐면 그들도 월급 받고 살려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지면 혼나니까 계속 뭐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 자료는 그 협회 줄지 안 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뭐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그럼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시사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다.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이고, AR, VR, MR은 분명히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며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사실 저것과 똑같은 겁니다. 처음엔 되게 작은 거였지만 나중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을 한 제품이 하나가 있죠. 그냥 이름이 기억 안 나나 갑자기.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그 가상증명현실 기술 발전 방향과 시사점, 양병석 연구원이 쓴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 그 내용을 많이 일부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 주라네요. 다음 달에는 상업 동향 브런칭을 또 이어서 할 건데, 스마트 홈 비즈니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스마트 홈 비즈니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스마트 홈 비즈니스. 예, 오늘은 4만 명 왔지만, 다음 달은 한 8만 명 정도 올것 같네요. 보니까, 예상해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불금 되시고요. 아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연휴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투표 꼭 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